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기환경기사 실기 어떻게 합격할 수 있겠는가 저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내용이 되겠죠. 실기 진행 방법을 보시면 이제 과목의 구분은 없어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섯 과목 있었죠. 그런데 얘는 그냥 20문제 나옵니다. 20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각 문제마다 이제 배점이 달라요. 배점이 다르고 그 문제를 맞추면 그 배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과락이 있었는데, 필기 때는 과락이 있었죠. 근데 얘는 과락이 없어요. 그냥 60점만 넘어가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우리가 뭐 필답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간단한 서술, 뭐 주관식,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적어라라고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뭐 서술해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답을 또 이제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단위까지가 우리가 꼭 가져가야 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험은 시간은 이제 3시간인데, 뭐 3시간을 다 쓰지 않더라도 우리가 끝나면 나갈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 아마 얼른 하고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시간 반 50% 지나면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실기는 이제 과목이 없다 그랬죠. 그래도 하나의 과목으로 이제 우리가 대기오염 방지 실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목명에서 대기오염 방지 실무인데, 대기오염 방지 기술, 가스 처리, 입자 처리, 측정비 다 뭡니까? 우리가 대기 오염 개론, 우리 필기에서 연소공학, 그다음에 대기오염 방지기술 해서 얘네들이 주가 되고, 여기에 플러스 약간의 공정시험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결국 내용은 같다. 다만 유형은 다릅니다. 필기를 합격한 후에 바로 실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안 까먹어요. 자, 시험을 접수를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요거는 우리가 뭐 돈만 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먼저 뭐 로그인을 일단 하는 거는 다 아실 거고, 그죠? 일자와 장소를 또 선택을 합니다. 요거까지는 뭐예요? 필기 때랑 같죠. 그런데 응시 자격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응시 자격 서류. 학력 또는 경력 관련 서류를 이 접수 전에 요거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필기가 합격이 유효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실기가 접수가 가능해져요. 요거를 제출을 안 하고 그냥 봤다 그러면은 이제 학력도 경력도 없는 상태죠. 그렇게 되면은 필기 합격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요거는 온라인으로 그 증빙 서류나 이런 것들 안내하는 그 카테고리가 있어요. 반드시 찾아서 요거 접수하기 전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변경을 한다거나 할 때는 취소후에 재접수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제 돈을 결제를 했으면, 카드 결제했으면 카드가 이제 뭐 취소가 되고 다음 거 접수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좀 편하게 가려면 가상계좌 입금을 해놓으면 내가 일정한 시간 안에만 이제 돈을 내면은 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내가 뭐 이제 변경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변경이 좀 수월해요. 그런데 이제 필답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자는 바꾸진 못하고 거의 고정이 되어 있고, 장소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답형 이전에는 작업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일자 장소 선택했는데, 요거는 고정이 거의 돼 있을 거고, 요것만 신청 접수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주 끝장이라는 이제 제 타이틀로 이제 우리가 책을 제가 냈는데, 요거는 왜 이게 가능하냐? 이거는 필기를 일단 합격한 후에 바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텀을 길게 두지 말라 이거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어떤 문제들이 계산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잘 풀면 되는데, 요거는 항상 이렇다가 아니라 회차마다 약간씩 차이가 조금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건 있어요. 이제 계산 문제가 이제 점점 지금 좀 많은 거는 이제 사실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해 어떤 풀이 과정이나 이런 과정 공식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많이 우리가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계산은 암기가 아니에요. 이건 이해지. 그래서 이
풀이를 보면서 이건 왜 들어갔고 이건 왜 들어갔고 이것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잘 살피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제 풀이 자체가 그러한 것들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아 이래서 이게 들어갔구나 이래서 이게 들어갔구나 이런 것들의 흐름이 한눈에 보일 수가 있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산은 계산인데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충전탑을 이용한 유해가스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흡수액에 갖춰야 할 조건 3가지 쓰시오. 3개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5개 정도 이제 깔아놨어요. 이 중에 3개만 쓰면 돼요. 그럼 공부할 때 3개만 외우냐? 그럼 안 돼요. 5개를 다 외우고 들어가야 3개, 4개 생각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해도 그 다음에 커야 네, 요 두 가지만 암기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용해도가 커야 한다라고 나머지 살을 붙여서 쓰면 됩니다. 이건 이제 간단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요게 예, 여러분들 좀 길거나 하면 이런 만점 키워드가 굉장히 유효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그 주요한 그 문제라든지 또는 뭐 기출이라든지 이런데 군데군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출 문제만 완벽히 학습하면 여러분들 합격이 가능합니다. 물론 여기에 신유형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소문을 들으셨을 거예요. 신유형이라고 했을 때 이 신유형이라는 게 정말 새로운 내용이냐? 그거는 정말 새로운 내용이냐? 이거는 그렇진 않아요. 물론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뭐 많아야 한두 문제인데 이 정도는 정말 생뚱맞은 데서 낼 수는 있겠죠. 이 사람들도 만점이 많이 나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난이도를 뭐 조절도 해야 되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막 아 우리가 그동안 못 보던 문제네 라는 게 한두 문제 있을 수는 있고요. 대부분의 우리가 신유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내용 공식을 응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 가능해요. 응용해서 풀 수 있어. 그럼 이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식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배경 이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적용까지가 다 돼줘야 되는데 이거는 공학적인 어떤 그런 사고, 수학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학습되지 않으면 지금 좀 어른이 돼서 성인이 돼서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사실 그럼 어떻게 하냐,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출을 반복하면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00점 맞으려고 해요? 100점 맞으려고 하면 안 돼요.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는 60점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80점 정도 내가 기출 풀어보니까 시험 보는 것처럼 풀어보니까 한 80점 정도 나온다 하면은 성공한 겁니다. 대부분 합격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때 80, 뭐 좀 더 하면 90도 나오겠죠? 그러면은 시험 보러 들어가면 60점 이상 다 나와요. 합격하면 다 똑같은 거지. 누구는 100점으로 합격했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60점을 넘어가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연도 문제를 무한 반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단기간 내에 합격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합격 키워드 정리해보면 계산 문제 유형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서술형 키워드 두 가지를 잘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새로운 유형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합격권에 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점수 반드시 나올 거고요. 중요한 건 실전처럼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공부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무슨 시험이라고 했어요? 필답형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쓰는 거예요. 쓰는 시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도 쓰면서 해야지. 그렇죠? 시험이 다 요구하는 게 쓰는 거면 나도 쓰면서 공부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익숙해집니다. 물론 귀찮겠죠. 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귀찮겠지. 근데 귀찮겠지만 이렇게 반드시 쓰면서 읽고 쓰고 하면서 공부를 얘는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반드시 이게 효과가 있고 단기간 안에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유형이 많이 나오네, 합격률이 많이 떨어졌네, 요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합격률이 떨어졌다고 해서 내가 떨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잘 공부하신 분들은 그 합격률에 다 들어갑니다. 그 합격한 사람들 중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기출문제 반복해서 공부하시면서 준비하시면 60점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대기환 경기사, 저도 옛날에 저는 봤겠죠? 저도 이제 예전에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대기환 경기사 갈수록 어려워진다라는 소문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새로운 내용, 물론 중요하겠지만, 기출과 빠른 이론이 정말 잘 준비된다면, 새로운 유형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새로운 유형이지, 그 안을 들여다보면 뭐예요? 기존에 있었던 내용에서 응용된 것뿐이에요. 응용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이해하고 잘 알고 있으면은 충분히 적용해서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합격하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뒤에서 도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